2023년 좋은 띠가 뭐예요, 선생님 봤을 때? 좋은 띠? 좋은 띠.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. 자, 내가 볼 때는 우선은 첫 번째는 범띠. 범띠는 근데 굉장히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변화무쌍한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. 그 기회를 잘 잡냐 못 잡냐의 차이긴 하지만 무언가 기회는 좀 많이 들어올 거다. 대신 똥된장을 잘 구분을 해라. 다음 미띠 양 도안이면 뭐야. 근데 이분들도 큰 횡재수가 있기는 있어요. 어떤 기회들이 들어왔을 때 횡재수라는 거는 나는 솔직히 횡재수는 금전으로 보거든. 자, 큰 금전의 어떤 기회들, 그러니까 뭔가 제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. 근데 잘못하다가는 도안이면 뭐라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사기당하는 거야. 투자만 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야. 조심하셔야 되고 단지 기회가 큰 기회들 뭔가 내가 금전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. 그리고 마지막 해띠. 이거 중요한 거예요. 해띠가 뭐예요? 해는 돼지. 아. 돼지띠인데 이거 좀 중요한 거다. 돼지띠인데 결혼을 하셨어. 자, 잉태수, 임신수, 자손수가 좋아요. 23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노력을 많이 해보셔라. 근데 돼지띠인데 잉태수가 좋다고 들어와 결혼 안 한 미친 년놈들이 막 하고 막 동물척으로 막 하고 다니면은 잘못하다가는 그거는 왜 우리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하면은 결혼을 하면 괜찮아. 아니면은 그 아이 어떡해. 흘려야 될 거 아니야. 조심하세요. 막 하고 다니지 마. 어쨌든 돼지띠들은 자손운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